네, 자, 우리 어르신들 손하고 발이 많이 아프시잖아요. 다리하고 팔. 그래서 거기를 운동을 해줄 거예요. 자, 팔을 이렇게 쭉 펴주시고. 자, 어르신들은 팔 펴시는 게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접어서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자, 어떻게 할 거냐? 하나 하면 밖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 안으로. 둘, 셋. 입으로 같이 해주세요. 네. 다리를 쭉 뻗고 하셔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자 어떻게 할 거냐? 하나 할 땐 똑같아요. 밖으로 갈 거예요. 하나, 안으로, 둘, 그렇죠. 셋, 넷, 다섯, 여섯, 그렇죠.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번에 같이 가시는 거예요. 자, 어렵지 않아요. 여기까지. 자, 다 같이 가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제는 조금 어려워져요. 자, 어떻게 갈 거냐? 얘는 바깥부터. 다리는 안쪽부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예를 들어 하나, 둘, 셋, 넷, 그렇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예, 일어서서 해주세요. 일어서서. 아, 일어서서 하면 힘드세요. 힘들어요? 이거 힘들어요. 일어서서 하면. 자, 우리 영구가 어떻게 웃어요? 띠리리리.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자, 이렇게 서서 하면 힘드니까 그냥 앉은 상태에서 하시다가 틀렸어요. 그럼 일어나서 자기가 틀렸으면 양심적으로 띠리리리리 하시고 앉는 거예요. 자, 우리 띠리리리리만 우선 한번 해볼게요. 시작. 띠리리리리. 자, 영심 보고 다시 한번 시작. 띠리리리리리.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자기가 양식적으로 일어나셔야 돼요. 하고 앉으시는 거예요. 자,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안쪽부터 그리고 바깥쪽부터 갈게요. 자, 시작! 하나, 둘, 반대로 가는 거예요. 셋, 넷. 틀리신 분들은 일어나서 띠리리 하세요. 다섯, 여섯, 일곱, 자자 아니 홍영열 박사가 운동 제대로 하라고 그랬죠. 서서 한번 하세요. 전부 일어나세요. 서서 하면 힘이 조금 들어갈 거예요. 다리에. 네. 자 안쪽부터 그리고 바로 바깥쪽부터 한번 가볼게요. 서서 하는 게 더 힘들어요 여러분. 자 틀리면 어떻게 하라고요? 갈게요. 시작. 하나, 둘. 어렵죠?